그런가 하면은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특징 짓느냐? 오늘 본문 24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다음 보세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여기 나오는 욕되게 하다 이 표현을 총신대 이한수 교수가 이렇게 풀이하는 책을 봤습니다. 여기 나오는 욕되게 하다는 무슨 뜻이냐?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마음이 없이 탐욕의 대상으로만 다루는 행위, 이게 욕되게 하다예요. 이게 지금 오늘 이 시대의 양상 아닙니까? 그 사람의 인격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으로 존중해주고 귀히 여겨서 다가가는 게 아니고 사기쳐 먹으려고, 어떻게 해서든 이용해 먹으려고, 성적인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가정이 있는 여자나 가정이 있는 남자나 상관없이 어떻게 해서든 꼬드겨가지고 자기의 성적인 쾌락을 채우려고 하는 이 서로 욕되게 하다, 오늘 이 시대가 이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제가 가슴이 아픈 것은요, 이런 세상의 풍조가 지금 교회 안에도 흘러들어와가지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만난 성도라고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되는 세상이에요. 무슨 의도로 이 사람이 내게 다가오는지를 알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이게 욕되게 하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 주일학교 교사들을 보면은 나 진짜 불안해요. 애들 가르치는 까진 좋은데 그 젊은 여선생님, 남자선생님 그 애들 다 가르치면 빨리 집에 가서 씻고 그냥 내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뭐하러 뭐, 아, 우리 교사들끼리 단합대회 하자고. 그 교사 단합해서 뭐 하려고요? 아, 단합은 해야 되는데 그 남자 여자가 모여가지고 뭐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 사이에 사단이 그만 욕되게 하다에 이 유혹으로 찾아올 위험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 나 성가대를 봐도 나 진짜 위태위태해요. 저 아름다운 남녀는 별로 없지만 그래도 매주일 만나가지고 저 아름다운 자녀를 막 이러면은요, 마음이 막 이렇게 막 흥분이 되고 뜨거워지면은 사단이 거기에 이 서로를 욕되게 하도록 다가오면은 이게 농담이 아니고요. 지금 전국에 많은 성가대 안에서 이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에게 전국에 우리 청년부 주로 자매들이 메일을 많이 보내와요. 교회 안에서 믿었던 어떤 형제에게, 심지어는 믿었던 어떤 교역자에게 인격으로 다가오는 줄 알고 마음을 다 주고 몸을 다 주고 했는데 나를 이용해 먹었다고, 그래서 나는 수렁에 빠졌다고, 이런 절망적인 메일을요 제가 생각보다 많이 받습니다. 이게 너무 가슴 아픈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다락방, 우리 교회 다락방 중에 이제 남자분은 남자분끼리, 여자분은 여자분끼리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 최근에 와서 부부 다락방을 이제 만들어서 참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게 지금 내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부부로 다락방을 묶어주실 때는 이게 남성, 여성 이런 게 아니고 서로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인격으로 가정을 세워나가라고 부부 다락방을 만들어줬는데, 사단이 오늘 본문 24절에 나오는 욕되게 하사로 유혹을 하면은요 너무너무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리는데요, 교회에서 막 이렇게 지나치게 친절한 어떤 이성이, 남자가 여러분에게 친절로 다가오면 경계부터 하세요. 이 남자가 무슨 의도지 이게? 아, 이렇게 뭐 성가대 연습하러 가는데 막 간식을 막 이렇게 무거운 걸 들고 가는데 어떤 남자 대원이 우리 자매님한테 막 뛰어와가지고 어휴, 여자가 이렇게 무거운 걸 들었냐고, 내가 들어주겠다 그러면 싫어요! 그리고 거절을 하셔야 돼요. 아니, 웃을 일이 아니에요.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 요새 여성이 힘이 없다는 건 그건 좀 그런 거 아닙니까? 지나치게 친절하게 다가가는 것도 이게 위험하고요. 이런 걸 설교해야 되는 현실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목사라고 해서 그 타이틀만 갖고 믿을 수 있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아시잖아요. 저 믿지 마세요. 저 믿어서 안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나친 친절을 베풀면 이게 요새 성경을 안 읽나? 이렇게 의심하며 보셔야 돼요.
제가 그래도 여러분 기름 부은 종 아닙니까? 안수받은 종이지만요, 저는 저를 안 믿습니다. 제가 여성하고 1대1로 식사하고 뭐 같은 차 타고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저 안 믿습니다.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긍휼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더 조심조심. 왜 이런 슬픈 설교를 해야 되느냐? 왜 그렇습니까? 오늘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에 나오는 이 상실한 마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희노애락의 감정, 이걸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이 어른들의 타락과 변질로 우리 어린아이들의 정신세계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 열흘 전인가 지금요, 우리나라 인터넷을 발칵 뒤집어 놓은 10살짜리 꼬맹이의 그 잔혹시 아마 많은 분이 벌써 보셨을 거예요. 10살 먹은 애가 시를 썼는데요, 이게 인터넷에 이제 공개가 됐는데 다 뒤집어졌어요. 그 시 제목이 뭐냐 하니까 학원 가기 싫은 날. 너무 이 내용이 끔찍해서 이걸 내가 강단에서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망설였습니다.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10살짜리가 썼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들어보세요. 학원에 가고 싶지 않을 땐 이렇게 엄마를 씹어먹어, 삶아먹고 구워먹어, 눈가를 파먹어, 이빨을 다 뽑아버려, 머리채를 쥐어 뜯어, 살코기로 만들어 떠먹어, 눈물을 흘리며 핥아먹어, 심장은 맨 마지막에 먹어, 가장 고통스럽게. 이게 10살 먹은 애가 썼다고 진짜 믿겨지지 않아요. 그리고 또 뭐 얘가 뭐 철이 없어서 썼다 치고요, 그걸 책으로 묶어가지고 동시라고 내놓는 이게 지금 뭐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될지 전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은 건요, 어떤 사람이 이걸 동시로 내놓은 그 책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려놨는데요, 그것을 보는데 너무너무 끔찍했습니다. 이 방금 읽어드린 이 내용을 써놓은 그 시에 무슨 사파가 있느냐 하니까요, 옆에 여자 하나는 그 쓰러져 누워있어요. 그 엄마로 이제 예 추측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어떤 여자가 그 심장을 꺼내가지고 먹고 있는, 그래서 막 입가에 피를 흘리고 있는 그 사파를 그 동시집에다가 지금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이게 10살짜리 애가 쓴 동시집에 나올 그림입니까? 이제 우리 현실이에요. 저는 뭐 다른 거 다 내버려 두고요, 이 시 제목이 학원 가기 싫은 날, 이게 전 너무 슬퍼요. 어린애가 얼마나 학원 가는 게 그렇게 끔찍하게 싫었으면 여러분 이런 시를 썼겠냐고요. 이게 여러분 지금 로마서 1장 28절에 이 상실한 마음, 인간의 감정이 지금 병들어 있는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그 철없는 고등학생이 부모 품을 떠나가지고 그 끔찍한 무장단체 IS로 가버린 이런 영적인 현실이 낳은 이 결과물,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는요, 로마서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이 딱 오는 이 시대가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가는 시대. 자, 그러면 이런 문제 제기 앞에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안이 뭐예요?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지금 발을 딛고 살아가는데.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오늘 이 시대 대안은 바로 로마서 1장 16절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힘있게 선포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이 표현은요, 뭘 강조할 때 쓰는 바울의 어법이에요. 강조법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의 부정을 통하여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그 말을 통해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걸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바울이 왜 복음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16절에서 말합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래요. 어떤 능력입니까? 17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어디서 작동을 합니까? 세 번에 걸쳐 바꾸었느니라. 세 번에 걸쳐 내버려 두 사이에 이 무서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우리에게 복음은 이 무서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다. 바울이 이론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 포악했던 자기 자신에게 복음 대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자기 인생이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삶으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